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죠. 저는 신세지지 말아라, 절약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5월달에 선을 보인 로버트 폴금이라는 사람이 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했던 책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뭐 많은 지식이 또 고등 학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어떤 원칙, 견지해야 될 태도,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에 대부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작가 폴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다시 배우게 됩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그책 속에는 공정하게 행동하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아라. 그들은 없다. 오직 우리만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 믿는 것은 실수다. 사실 저는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정직하라. 이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제 자신이 뭐100% 정직하게 산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정직하라. 남 속이지 말아라.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일종의 세상을 사는 절대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질문으로 던지는가 하니까 요즘에 나라 일을 맡으신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뭐꼭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짓말이 참 많다고 봅니다. 저게 거짓말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뭐 끝까지 우기고 또 우기고. 그래서 근래는 또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사실을 조작하는 그런 경우도 꽤 눈에 띕니다.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에 4월 고용 지표를 보면은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서 18만 1천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목표치인 15만 명을 상회에서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물론 세금을 들여가지고 단기 공공 알바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의 33만 5천 명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늘리고 20대 이하에서 4만 8천 명을 세금으로 늘렸기 때문에 일단 숫자는 맞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4월 고용 총량을 이렇게 보면은, 평균 근로 시간이 인당, 1시간 3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로 시간이 41시간 20분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연 단위로 평가를 해보면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 정도가 감소한 거죠. 사회 전체의 고용량은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2.4% 감소하였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노동 경작 하신 분들이 그런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시겠지만 정책실장을 지냈던 장하성 씨는 내년에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지난해 11월 4일 국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체감을 하고 있죠. 전혀 뜻밖의 체감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이 참 너무 이렇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정치라는 것이 일종의 상위 질서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뭐든 이렇게 조작하거나 이렇게 은폐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분위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느 정부든 정치라는 것 자체가 약간,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유독 이번 정부들로서는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들이 눈에 참 많이 띕니다. 아마도 이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관철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심어줬기 때문에 이만큼 다수가 원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거짓 여론조사를 만들기도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는 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인 개인 사이에 뭐 거짓말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큰 폐해가 없지만 사실 국가의 아주 큰 정책 같은 경우 4대강 보를
없앤다든 제거한다든지 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런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죠. 그건 명백하게 제가 볼 땐 범죄라고 봅니다. 올해 5월 달에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과거에는 원자력문화재단이었습니다. 국민 84%가 탈원전 정책을 찬성한다. 뭐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원전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옹호해온 그런 기관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그런 반원전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단 대표가 오랫동안 원자력 산업을 반대해왔던 녹색연합 출신의 대표가 아마 취임을 한 모양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참 속이 썰인 것은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자꾸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느냐. 그런 점들이 물론 우리 사회가 부끄럽게도 사기라든지 뭐 고소, 고발 이런 사건이 검찰 인력과 경찰 인력에 부담을 줄 정도로 그렇게 만연된 현상이지만 근래 들어서는 뭐 여론을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리니까 참 저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국민 82%가 정부의 4대강 보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한다. 뭐 이런 것도 2019년 5월 9일 날 환경운동연합이 주동이 돼서 만든 국민 일반 중에서 82%가 찬성할 리가 없죠. 그건 유도 질문을 했든지 아니면은 아예 여론조사를 왜곡했든지 조작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최근에 또 전교조는 국민 52.9%가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했다. 전교조를 신뢰한다. 54.5%입니다. 이 결과도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제 생각에는 조작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도성 질문지를 던졌겠죠. 뭐 그러면 사람들이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잡히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의 거짓이다, 속임수다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이 심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이 뭔가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그런 헌법 질서 하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참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민주주의는 자유를 떼면은 인민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허용되는 그런 체제는 아니죠. 다수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체제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찬사, 갈채, 뭐 청원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권력도, 다수의 권력도 제한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수가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제약 하에서 일종의 이루어지는 제한적 민주주의가 돼야 되죠.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선출직 공직자들을 뽑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지만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문제, 다수결의 원칙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돼서 다수가 원하면 무조건 그걸 해야 된다. 다수가 원하면 그것은 그런 제도는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 다수가 원하면 그런 제도를 반드시 옳은 것이다. 이런 종류의 생각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여론을 조작하거나 무리하게 여론을 이용해서 정치나 아니면은 행정부를 압박하는 일들이 성행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청원들을 보면 야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럼 다수가 원하면 야당을 해체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수가 원하면 야당도 해체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제한적 민주주의라는 부분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야당은, 건실한 야당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원하더라도 헌법 질서에서 제약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길이 아니고 제한적 민주주의 길인 거죠. 따라서
최근에 그런 여론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 심성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 꺼풀 더 겉을 벗기고 안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는 군중이 원하면, 대다수가 원하면, 다수가 원하면 어떤 종류의 법률이든 제도든 정책이든 정당화될 수 있고 그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무제한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찬사, 갈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사회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다수의 폭정, 과거 같으면 군주의 폭정을 걱정해야 되지만 지금은 다수의 폭정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가 원하는 것도 헌법 질서에서 충분히 제어되거나 제약되거나 그 다음에 감독될 수 있는 그런 제한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또 지향할 때 우리 자유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